그렇다면 천지국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? 10년이 넘도록 그곳에 다닌다는 형을 둔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 한 10년 정도 좀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영혼을 표현 그러더라고. 나는 영혼은 그쪽이 맡겠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는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지. 그쪽이 꼭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, 자기는. 그러면서 나한테 뭐냐면 6천 명 정도 얘기를 했던 거야. 6천 명이 무슨 말이에요? 6천 명 정도는 아마 자유국에, 그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거지. 세상이 망한다 이거야. 응?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거 갖다 바쳐라 이거야. 종말과 구원. 남자의 개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. 5월 11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축 계획이 실행이 들어갔는데 가장 우선적인 감축 대상 1순위는 천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반란 가담죄를 지은 자들, 2순위는 종교를 태운 창시자와 교주 및 종교인과 신도들, 3순위는 방송, 영상, 인터넷을 해보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조롱거리는 자들, 4순위는 하늘을 찾아와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도다. 살고자 하거든 각자 자신의 목숨값을 바치고 나의 신하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부에 올려야 할 것이도다. 곧 지구가 멸망하니 목숨값을 내놓으라는 남자. 그게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건데. 심지어 2024년이라는 종말 시한까지 제시합니다. 그리고 돈을 내고 의식을 치르면 종말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. 형님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하세요? 5천 이상 되겠지. 5천 정도 이상 될 거야. 그동안 대체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 보니까 대략 한 5, 6천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. 나도 되는 사람 보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. 그래서 딱하지, 내가 볼 때는. 그런 게 나쁜 거지. 왜냐면 그런 거를, 그러니까 그런 거야. 아무리 우리나라 너무 법이 너무 헐겁다니까. 그런 거 없어져야지. 술잔에다 한마디 할게요. 나 수류탄 있으면 가서 같이 자빠가면 터뜨려 죽였어. 그놈만 죽이지 않으면 나도 같이 죽으면 될 거 아니야. 이 사회,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. 에?